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중국 주식 이야기 해주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하나금융투자에서 무슨 팀에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큰 틀에서 글로벌 리서치라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중국 담당 이제 네. 소팀장으로 있습니다. 아, 네. 중국 담당 팀장님이시군요. 네네네. 한국 분이시죠? 네, 한국 국적입니다. 아니요, 글로벌 시대니까 경우에 따라 중국 중국에만 살았을 뿐입니다. 네. 몇 년이 살았어요? 제가 한 10년. 어디? 아, 중국에서요? 북경에 있었죠. 북경에? 네네네. 아, 그래서 약간 이 풍모가 네. 네. 대국의 풍모가 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북방계열로 그런 얘기 말씀드리셨을 거 아니에요? 뭐, 네, 간혹 듣고요. 네. 경에 이제 한 11년 정도. 아, 진짜. 네. 그리고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젊었을 때 리커창 좀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아, 리커창 총리의 후배긴 하죠. 아, 그렇습니다. 아, 북경대학 나오셨네. 네. 북경대야. 북경대긴 하죠. 네. 네. 왜냐면 시진핑이 칭화하고, 네. 그죠? 네. 리커창이 북경이 그것도 약간 라이벌 의식이 좀 있죠. 자, 그건 그렇고, 요즘 중국 주식 왜 이렇게 뜨거워요? 갑작스럽게. 그쵸. 요새 7월 1일, 그러니까 정확히 6월 30일부터 해서, 네. 이제 그동안 안 오르던 상해 종합지수가 오르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제 4, 5, 6월 달에는 이제 중국의 성장주나 뭐 소비주들 마오타이나 네. 음식료, 제약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올랐었는데 네.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낙수효과처럼 네. 뒤에 오르다 보니까 최근에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2800포인트 정도 있던 게 지금 상해 종합지수가 7월 이후에만 뭐 3450포인트 몇 퍼센트 오른 거죠? 한 30%? 30%까지는 안 되고요. 대략 한 20% 가까이. 지수가? 네, 그 정도. 아, 2800에서 3400이 됐어요? 네, 이게 그 전에 안 움직이던 금융주라든지 네. 뭐 석탄, 소재 같은 이제 이런 소위 쩔었던 네.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면서 네. 지수가 이제 최근에 좀 따라 올라오면서 오지간한 것만 넣었어도 한 두 배는 다 됐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지수가 이제 기존에 좀 안 가던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네. CSI 300이라고 해서 상해 심천의 선백 종목으로 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른 이유가 이제 그 아까 안 올랐던 애들이 같이 오르면서 올랐다는 겁니까? 근데 그 안 오르던 애들이 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배경하고 트리거 요인들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배경이 된 거는 뭐 유동성하고 수급이 제일 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동성 쪽은 중국 정부가 아까도 뭐 김프로님 얘기하신 이런 M2 통화량 같은 데이터 중에서 예. 중국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이 제일 관심 갖는 지표는 사실 M2 통화량 같은 거 말고 사회 융자 총액이라는 지네들이 만든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절반은 대출, 나머지 절반은 이제 비은행성의 융자나 뭐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는 예. 데이터들, 예. 또 신기하게 좀 채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 데이터가 증가율이 늘면 사실은 지수를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기도 하고 예. 떨어지면 긴축이다 해서 이렇게 보는데 해당 데이터가 일단은 상반기에 급등을 했고요, 증가율이. 예. 그리고 해당 데이터 잔액하고 A주 전체 이제 3600개 상해 심천의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그 비율이 한창 중국 버블이라고 했을 때 2015년에 예. 그 통화량 그 유동성 대비 시가총액이 한 36%였다면 올해가 한 15%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풀린 돈에 비해서 예. 시가총액이 좀 덜 반영했던 측면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기존에 처음에는 소비성장주, 그러니까 되는 언택이든 뭐 소비주든 이런 것들이 가다가 예. 결국에 낙수효과처럼 유동성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효과 발휘가 됐고요. 또 하나는 한국에 있고 한국과 유사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예.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중국의 개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인 수급하고 또 그 외국인이 꾸준히 사다 보니까 예.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폭발력을 갖는, 그러니까 배경이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이제 트리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좀 쩔었던 이런 금융이나 대형 지수들도 올랐던 이유가 예. 6월 30일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어떤 금융에 대한 자본시장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었고 예. 7월 1일에 아시는 홍콩 보안법 발효되고 예. 위안화가 약간 안정되면서 무사하게 좀 통과된 대외 악재 요인들이 좀 해소됐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촉매제가 되면서 예. 마침 그날 또 PMI 지수가 잘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기관들이 좀 움직이면서 예. 거의 빈집 상태였던 그런 금융주나 이렇게 시가총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형 예. 지수를 올리는 주식들이 좀 가면서 트리거 요인들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복합적이었고요. 네. 배경은 어쨌건 돈들이 좀 많이 풀린 상태였다. 중국은. 그래서 일부에서 네. 그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얘기를 슬슬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진짜인가 할 정도로 잘 나와요? 잘 나오는 그 서프라이즈 그 예상이 좀 나오더군요. 네. 일부에서는 뭐 4%대 그거 어떻게 보세요? 김경환 팀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침 오늘이 11시, 네. 한국시간 11시에 이제 중국 2분기 GDP하고. 그러니까요. 네, 6월 데이터 발표됐고요. 네. 사실 원래도 저희가 잘 못 맞추는데, 네. 올해 그러니까 2분기 성장률은 특히나 중국 애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좀 의견이 엇갈리는 편차가 예.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뭐 좋게 보면 조금 말씀하신 4%대 얘기도 있고요. 예. 저희는 전년비 한 2.9% 정도. 예. 그러니까 지난 1분기가 마이너스 한 4.6%인가 나왔으니까요. 예. 일단 증가세 전환이 되고 2.9%까지 보고 시장에 이제 저희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 2.5% 정도 보는데 예. 제가 4, 5, 6월 달에 중국의 산업 생산 나온 것들을 보면 산업 생산하고 GDP가 가장 유사한데 그렇겠죠. 2% 후반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거죠. 물론 안 예. 믿으시는 분들도 안 믿겠지만 어쨌건 발표되는 수치 자체는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4, 5, 6월 달에 일단 워낙 데이터들이 월간 기준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폭이 컸기 때문에 예. 2%, 2.5% 이상만 나온다면 예. 시장 예상을 좀 상회한 서프라이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 특히 이제 그 원자재 시장에서도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게 구리 가격이 지금 뭐 최고치를 치거든요. 네. 계속 신고를 쳐요. 물론 이제 보좀 뭐 칠레나 이런 데서 뭐 공급 차질 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산업 생산 말씀하신 것들이 비교적 왕성하게 돌아가니까 이제 그런 것 반영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발틱 해운 주식 같은 것들도 계속 네, 올라가는 게 중국 경제가 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야 코로나 때문에 미국 유럽 이런 걸 보다가 중국 가면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자각을 좀 못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반기 전망 제목을 제가 중국 증시 전망이긴 했지만 예. 뭐 어두워지니 잘 생겨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정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이 어쨌건 뭐 역병을 퍼뜨리고 전반적인 상황에서 조금 뭐 마음으로 보면은 조금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 이제 설들이 있지만 이제 경제 관점에서나 정책 관점에서 보면. 다른 나라들 대비 특히 신흥국 내에서 보면은 이렇게 좀 어려워진 상황 측면에서 보면 네. 중국의 체력이라든지 네. 내수라든지 정책을 좀 끌고 가는 힘 그런 것들은 좋은 편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일 때 당연히 뭐 미국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이뻐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이제 중국 증시를 사야 되는 이제 로직으로 좀 제시를 해드렸고 네. 경제 같은 경우도 체력이 좋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올라오는 경기의 상당 부분은 생산, 공급적인 측면이랑 투자 이런 것들로 이제 올라오고는 있는데 예. 어쨌든 소비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수출도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물론 이제 수출이 잘 나오는 거는 방역 물품, 병주고 약주식으로 예. 방역 물품이나 헬스케어 품목들이 상당 부분 기여는 하지만 그래도 공급 차질을 빚는 글로벌 상황 속에서 팔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고 있기 때문에 예. 수출도 바닥은 찍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놓고 보면 현재 이런 상황 놓고 봤을 때 위안화 환율이나 경제 흐름 자체는 가장 정상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흐름이 자체가 회복을 계속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나아 보이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수출 많이 하잖아요. 네. 수출은 지금 여러 곳에서 좀 막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막힐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네. 유럽도 뭐 좀 제재한다 그러고 맞습니다. 미국은 더 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기대치 자체를 낮추고 봤을 때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고요. 아. 사실 뭐 몇 년 전으로 놓고 보면은 전반적인 총량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흑자 폭이나 이런 것들은 네. 기대보다는 낮은 편인데 여차피 무역 전쟁 터진 지가 2018년부터 해서 거의 3년이 돼가고 예. 전체적인 현재 관세율이 굉장히 올라온 상황 속에서도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기타 네. 아프리카나 신흥국이나 기존에 제가 이제 뭐 중국 처음 담당할 때는 그냥 당연히 미국 20%, 유럽존 20%, 일본 8%, 한국 6% 이렇게 이제 꽂아놓고 저희가 보다가 예. 지금은 그런 비율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얘기로는 다변화되는 측면이 그런 이제 내구성을 좀 키운 것 같고 생각보다 이 생산 밸류체인이 이 정도로 따라오는 나라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굉장히 첨단 제품들은 아니지만 중저가 쪽에서도 여전히 양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감소폭이 크지가 않고 네. 뭐 이번 달에는 또 수입 데이터도 꽤 좋았거든요. 물론 그거는 이제 무역합의 이행을 하기 위한 대두라든지 원자재 수입 농산품 수입이 많아졌거든요. 뭐 어거지긴 하지만 이행을 계속 하려는 시도는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뭐 내수도 괜찮게 보이고 무역합의 이행도 하려는 시도로 좀 저희가 수출. 자, 근데 한국 파악했습니다. 주식 시장하고도 약간 유사점이 있는 게 한국도 코로나가 창궐하고 뭐 3월달에 저점 찍은 이후에 필수 소비재들 예를 들어 한국 음식료 같은 게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중국 주식 시장에서 시총 1위가 마오타이거든요. 시총 1위가 아 몰랐어요? 아이고 마오타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네, 1위인지 몰랐어요. 마오타이가 뭐 제가 알기로 한 37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 마오타이 그 비싼 술이 필수 소비재냐 하지만 중국 사람 입장에서 필수 소비재도 있잖아. 근데 이런 게 많이 오르다가 아까 김영환 팀장님 얘기대로 일종의 키 맞추기? 네. 전혀 쩔었던 데들도 이제 아 뭐 마오타이는 33% 뭐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도 좀 올라야지. 근데 한국도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며칠 네, 전부터 언택이 네, 네. 좀 그렇죠. 주춤하고 네. 컨택이 좀 올라오잖아요. 네, 자동차라든지 뭐 네. 은행 이런 것도 좀 올라오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지 왜냐면 어제도 윤지호 센터장이 나왔는데 야 여름 동안에는 좀 장기 소외됐던 수출주 같은 거 좀 봅시다. 오랜만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중국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 저도 방송 들었는데 네.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대신 이제 중국이 3분기에 그런 효과가 나느냐 4분기에 나올 거냐는 조금 저는 뒤쪽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중국의 지금 뭐 소위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이런 업종들이 가려면 전반적인 예. 가격, 수요, 공급 다 전반적으로 맞아져야 되는데 예. 조금 급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예. 확실한 거는 그런 어떤 키 맞추기 형태로 경기 관련 민감주들이 예. 충분히 4분기 또 베이스가 생기는 내년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은 가격 대비해서 상당적으로 주가가 못 오른 측면이 있어서 네. 계속적인 키 맞추기 시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 같은 경우도 뭐 어찌됐건 흐름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 확충이라든지 전반적인 네. 것들은 뭐 좋아지는 쪽으로 좀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어떤 그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된다라는 건 중국 경기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고. 네. 그러면 그게 야, 그 경제적인 밀접도라는 측면에서 상관관계를 보면 아, 우리 주가도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중국 주식 상해종합주가지수의 어떤 상승 트렌드가 유지되는 한 야, 우리가 먼저 뭐 팔고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기관 투자자나 이제 저희 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예. 상해 종합 지수는 약간의 이제 항상 프리미엄을 갖고 가거든요. 지금 예. 사실 상해가 최근에 오른 것도 개인이나 이제 우리랑 좀 무관한 글로벌 유동성보다는 예. 개인 수급이 좀 컸기 때문에 상해보다는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주들이나 이런 수출주들의 모멘텀은 예. 홍콩 H 지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예. 상해보다 지금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홍콩 H 지수를 보는 이유가 100% 중국 기업들이죠. 그리고 예. 주로 구성 자체가 거기 물론 텐센트도 있지만 대부분 예. 금융이나 예. 저희 수출주들이 많이 봐야 되는 예. 그런 경기 민감주가 많죠. 그래서 예. 홍콩 H의 움직임도 최근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해보다는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이 옛날보다는 이제 중국의 효과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경기 관점에서는 홍콩 H 지수의 흐름이 코스피나 말씀하신 우리 국내 대형주나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업종들이 따라가는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뭐 홍콩 H 지수도 홍콩 변수 생각해도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워낙 지금 싸진 상태라서 뭐 그 4분기에던 내년 상반기까지는 쭉 계속 오른다면 국내 관련주 투자하실 때도 좀 참고하실 수 있는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이 들어가기 괜찮은 때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조금 예민한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내년까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 자체에 대해서 특히 예. A주 시장, 지금 저희가 상해 심천이라고 얘기하는 A주 시장 전반적으로 더 좋게 보고 있고 대신 그 3분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상해 종합지수가 밸류에이션이 대략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한 35% 정도 회복을 했고 그러니까 100%에서 35%가 아니고요. 35% 정도 상승을 한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심천이라고 저희 성장주나 소비주들이 많이 있는 인덱스에서 특히나 이제 중소형 지수가 이제 차이넥스트 차스닥이라고 있거든요. 심천 네. 차스닥. 요게 한 65% 정도 상승했거든요. 어이구. 저점 3월 대비해서. 그러니까 어이구. 저희가 상해만 보고 있으면 잘 모르는데 심천의 차이넥스트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아, 중국의 시장이 몇 개예요? 상해하고 심천이죠. 상해가 코스피, 심천이 이제 코스닥. 상해, 심천, 그 다음에 홍콩은 항생. 홍콩은 시장인데, 별도로 이제 홍콩 시장의 H지수라는 게 중국 본토 기업을 홍콩에 상장한.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걸 홍콩 시장입니다. 홍콩 거래소가 있고, 지금 이제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고 있는 미국에 상장한 저희 ADR, 그러니까 중국, 미국 상장 중국 기업들이
그것도 한 240개 있고요. 허창판이라고 또 있잖아요. 네, 허창판에 이제 최근에 뜨고 있는 네. 그래서 시 주석의 직접 시진핑의 직접 지시 하에 상해 거래소에 만든 네. 일종의 뭐 그 혁신 기업들의 네. 보드죠. 그래서 뭐 과학 혁신 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네. 이제 작년 5월부터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25개로 시작해서 지금 한 125개 정도 있습니다. 상해 심천하친 종목 전체는 3,700개고요. 예. 상해가 한 1,000개 좀 넘고 심천이 한 1,500개 이상이고 지금 상해에다가 이제 보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어떤 성장 기업들을 상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지역을 왜 나눈 거예요? 상해랑 심천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의도에 증권거래소가 있다고 해서 혹은 뭐 저 어디 지방에 무슨 기업들이 많다고 해서 거기 따로 시장을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산 거래소가 있어요. 네? 아, 부산 거래소에 있는 네. 기업이랑 여의도 거래소에 있는 기업이랑 그건 뭐 나라만도 뭐 정책의 차이니까 그걸 뭐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고 할 때 제 생각에는 네. 뭐 다른 얘기지만 성격이 달라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거기 모인 네, 거예요? 성격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심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심천이 개혁개방 특구였었잖아요. 등소평이 처음에 개방을 그렇죠. 하고 거기서 이제 컸던 기업들이 스몰캡 위주고 민영기업들 위주고 상해 같은 경우는 상해나 북경 이런 데 같은 경우 처음에 IPO한 기업들이 대부분 금융이나 국유기업들이었고 국영기업들 네, 심천들은 지역적으로 보면은 뭐 수출하는 업체들이나 그런 이제 중개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IT 기업도 많았고 그래서 상장하는 그 군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아예 거기다 거래소를 지역적으로 만들고 뭐 네, 나라가 네, 크니까 네, 네, 네. 거기에 만들고 특화 특성 있게 모드를 만들기 시작한 게 90년대 초반이죠. 아, 그렇습니까? 자 네. 그래서 우리 김경원 팀장님께서는 뭐 내년까지는 장기적으로 아, 네. 그 얘기들을,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지금은 어떤 민감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주들 위주로 된 심천은 한 65% 정도 밸류에이션 올랐고 상해도 이제 35% 오른 상태고 7월 15일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이제가 2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하고 또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각종 수급 지표들이 단기 과열 신호는 좀 들어와 있거든요. 예.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한다면 3분기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때가 살 조정이냐? 저는 사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을 좋게 보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개인 자금들 플러스 올해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 이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올라오는 실적 그리고 내년에 시작하는 14차 5개년 계획 그러니까 중국의 5년 단위 이제 계획 중에 예. 큰 그림들이 내년에 그려지고 금융이나 자본시장 개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좋게 보는 과정이라서 좋게는 보는데 이제 어떤 전략으로 가느냐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중국은 종목을 압축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전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수 투자하지 말고 네네 근데 지금 지수가 워낙 싼 지수가 많고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 아직도 좀 할 게 남아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3분기 조정이 있을 때 한 50%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중국에 이제 조금 종목 중에서 좀 압축할 수 있는 것들 뭐 소비주는 성장주는 다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걔네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애들을 좀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한 50%나 40% 정도는 지수를 좀 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 중국 지수 전략은 뭐 6개월 끊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4분기 내년 상반기 놓고 보면 CSI 300이나 또 CSI 500이라고 있습니다. 301에서 800까지의 종목, 그러니까 중형주들 지수도 있고 또 홍콩 H처럼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주식들 있기 때문에 예. 반반씩 해서 지수 반, 뭐 종목 압축 반 해서 중국 포지션을 그렇게 가져가면 상반기까지 상당히 좀 뭐 미국 대비해서도 저는 좀 상대적으로 낫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전략을 제가 상반기 연초에 추천을 드렸으면 지수 말고 종목을 압축을 뭐 좋은 소비 성장주를 한 5개, 10개 또 저희 자문주는 중국 1등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1등주 추천을 드렸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많이 올랐으니까 예, 좀 많이 올랐으니 뭐 악재에 좀 민감할 수 있는 시기가 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이제 압축을 하자는 전략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꼭 이제 박아놓고 가야 될 종목들은 올해 상반기는 말씀하신 아까 음식료라든지 식음료, 백주, 네. 또 혹은 제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중에서는 그냥 정말 좋은 애만 한두 개만 고르는 게 맞을 것 같고 꼭 박아야 될 거는 증권주하고 네. 테크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대어 쪽이겠죠. 그러니까 증권하고 테크는 그냥 내년에 아예 계속 다른 그림들이죠.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2006년에 입사했는데 그때 뭐 저희 뭐 자본시장 통합법 나오고 예. 이제 저희 뭐 이렇게 판 키운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개방을 증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증권업사들을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고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런 사이클적인 측면 외에도 정부 자본시장을 좀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증권주에서 제일 좋은 애들이나 앞으로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테크는 뭐 계속 저희가 듣고 있는 거지만 중국이 견제를 받을수록 어차피 국산화를 해야 되고 예. 저희 뭐 소부장 얘기하듯이 계속적으로 아. 이제 그게 당위성이잖아요.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제가 성공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2, 3년 놓고 키워야 보면은 된다. 계속 키울 수밖에 없고 뭐 지금 과창판 아까 얘기하셨지만 홍콩에 이제 SMIC 이런 파운더리 업체들도 지금 이번에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제 테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아예 과창판 인덱스가 나오면 관련 상품을 저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8월에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못 하죠. 네, 외국인은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문의를 네. 최근에 많이 받는데 아쉽게도 과창판은 투자할 수는 없지만 과창판에 투자, 그 상장하는 기업들의 지분 투자가 된 관련 기업들을 간접 투자하거나 예. 아니면 이제 인덱스를 만든다고 상해 거래소 얘기를 했거든요. 과창판 50 지수 이런 네. 것들 분명히 상품이 이제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테크를 투자하는 방법 중에 왜냐면 거기 대부분 과창판 중에 한 30% 이상이 이제 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증권주하고 테크를 박아놓고 제약이나 소비주 중에서 정말 압축해서 몇 가지를 좀 가져가면서 조금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해가 만약에 제 예상대로 이제 좀 오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기간 조정을 혹시 들어간다 그러면 인덱스를 조금 담으면서 이제 펀드 형태든 ETF 형태든 좀 종합적으로 같이 가져가시면 예. 좋을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조정 안 받으면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시는 고객들한테는 급히 뭐 파실 필요 없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고 신규 고객은 저는 그래도 8, 9월에는 어느 정도 쉬어감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 예상이 물론 틀릴 수도 있고 중국이 중간이 없는 애들이라 네. 한번 또 말려 올라가면 확 올라갈 수 있는데 정부가 어찌됐건 쿨다운 시도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아, 쿨다운? 네, 약간 제동을 거는? 네네. 그러니까 2015년에 워낙 장외 신용이니 뭐 개인 버블이 많았었잖아요. 그 농촌에서 분명히, 뭐 농촌에서 이제 일단 주식 사놓고 바깥로 간다고 네, 난리가 나니까 난리 났었죠. 네, 네. 그때랑은 그나마 좀 달라진 거는 네. 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네. 어찌됐건 이게 그 중국 정부 입장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IPO나 상장 같은 걸 통해서 내수 키우고 자본시장 키우려고 그러면 판을 키워야 되는데 네. 들어오게는 해야겠는데 얘네들이 또 한 번 들어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어떤 속도 조절을 하는 측면에 이제 쿨다운 시도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네. 주식 쪽에 이제 관련된 대출이나 신용 이런 걸 좀 막기 시작을 했고 실적 시즌 어찌됐건 8월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조정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은 좀 그러니까 쉬어감의 네.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오랜만에 오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 좀 드려서 그런데 그 저 증권 산업도 좋고 IT도 좋고 뭐 그러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어떤 개별 종목 하나를 딱 살라니까 네. 아, 위신커피 봐라. 그런 순간 아 그래 알았어 안 할게.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대장준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야 씨 그러다가 내가 진짜 한 종목 딱 좋다 해서 찍었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용커가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나는 ETF 같은 거 해야 되겠다. ETF. 그런 얘기가 되잖아. ETF는 또 에? 거래도 많이 되고 뭐 한 종목에 한 방에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게 좋아요? ETF? ETF 같은 경우는 뭐 네. 지금 미국 상장된 그런 그 ETF가 다양하게 종류가 많죠. 뭐 네. KB라든지 아니면 MSCI 차이나 같은 거 따라가는 그런 ETF들도 있고 홍콩에도 지금 관련해서 있는데 예. 일단은 뭐 ETF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어떤 테크나 제약이나 이런 쪽에 특화된 것들도 좋은데 예. 그냥 원래 있는 CSI 300이나 지수 MSCI 예, 지수 그냥 복제한 것들을 하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종목을 투자하는 방법은 물론 스터디가 오래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식시장 대비 투명성이나 접근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예. 개별 종목부터 접근하시는 방법보다는 예. 이제 중국의 어떤 종목들을 좀 이렇게 한 10개나 15개씩 포트로 만들어서 하는 펀드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예. 뭐 저희도 이제 자문 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먼저 투자하시면서 아, 그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볼 수 있으니까 네, ETF 지수형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략이라면 ETF란 절반을 하고 지수를 나머지 절반을 뭐 이제 이런 일등주나 아니면 기존의 테크나 일부 이제 담긴 펀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매매가 귀찮으실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을 조금 투자하면서 종목들을 같이 공부하시면 네.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중국 사람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증권맨인데 야, 다른 나라에서 우리 회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내 얘기인데 니네가 그러면 좀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그 중국 ETF 이런 걸 사려면
제가 달러로 사는 거죠. 달러로 네, 사는 그렇죠. 거면 네, 네. 그럼 그 ETF는 또 중국 시장에 가서 투자한 거를 아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미국 상장은 이제 네. ADR들은 그냥 미국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홍콩인 경우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주로 HK는 홍콩 달러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뭐 물론 홍콩 달러 고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달러에 투자하는 걸로 보시면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근데 후션강통 같은 거, 후강통 같은 거 하시면 그것도 역시 이제 홍콩 거쳐서 가다 보니까 위안화는 아니죠. 근데 위안화로 된 것들도 있거든요. 네. 위안화로 할 경우에는 위안화 강세를 좀 놓고 보신다면. 그것도 역시 좀 돈 이제 아예 직접을 투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위안화는 내년에도 6위안대로 들어간다고 계속 보고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환차익을 저는 많이 강조는 못 드리고요. 뭐 위안화 워낙 뭐 트럼프 말할 때마다 흔들렸었고. 약세는 아닐 것이다. 네. 왜냐하면 다른 통화들 대비 약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반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나 뭐 미중 금리차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은 원래대로 놓고 보면은 실질 환율 이런 거 계산하면 7위안대 있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네. 저희도 이제 5월 달에 위안 한참 뭐 7.2 가고 7.3 가고 막 엄청 약세다 폭락한다 얘기했을 때 예. 계속 제가 보는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약세 쪽으로 오버슈팅 된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중국은 어찌됐건 위안화는 내수 키워야 되고 자본시장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최소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좀 못 드렸는데 A주 시장을 조금 더 저는 좋게 보고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지만 홍콩, MSCI 차이나 MSCI 차이나도 홍콩 비중이 높아서 지금은 홍콩이라고 보실 수 있고 A주 시장을 그래도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A주는 뭐예요? 저는? A주는 이제 상해심천. 아, 상해심천. 네, 본토 시장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A주 시장이 좋은 거는 자체 수급 요인이 좀 크고요. 네. 그 아까 뭐 이제 그 중국도 이제 중국판 뭐 동학개미 운동 이런 얘기 이제 저희가 드리고 네, 있는데 네.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를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규제한 지가 4년이 넘었거든요. 부동산. 네, 부동산. 예.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정부 연구기관에서 이제 발표한 가계 중국 가계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59%가 부동산. 아. 그리고 정말 순수 알 주식은 2%. 저도 역대 본 것 중에 최저거든요. 작년까지. 2%. 그러니까 주식을 2% 정도만 갖고요. 물론 펀드도 있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8%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낫네요. 네. 그래서 네. 역대 최저인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4년 동안은 중국이 개인들이 완전 시장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개인들이 많은 걸로 다들 아시지만 실제 거래를 유발하는 효과는 작년까지는 굉장히 낮아진 상태였고요. 네. 실제 가계가 이제 2%대까지 떨어진 상황이었고 가계가 느끼기에 이제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위어바오라고 해서 뭐 알리바바에서 하는 그런 재테크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MMF라든지 이런 예. 것들. 그 금리가 떨어지면 개인들이 주식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 수익률이 1%대까지 올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하고 부유자금 많은데 1%대까지 이제 자금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랑 그냥 반대로 가는 게 펀드 발행 그 수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내년에도 계속 로테이션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정부의 쿨다운 시도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돈들이 들어오는 힘이 꽤 크고요. 참고로 중국의 금융자산 규모가 가계만 치면은 150조 위안이거든요. 그러니까 20조 달러가 넘어요. 예. 그중에서 이제 주식 비중이 제일 낮은 편이었고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많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부분이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상반기만 놓고 보면 저희 외국인 수급이 중국 같은 경우는 매달 순매수 규모가 월평균 4,5조 위안씩, 4,5조 원, 한화, 4,5조 예. 원씩 순매수를 지금 계속 거의 3년 가까이 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반대네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좀 들어오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고정적으로 MSCI 지수 들어가고,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이머징에서 좀 박아놓고 가야 되는 자금들이 내년하고 내년까지는 좀 이렇게 좋던 나쁘던, 이게 좀 펀드 운용하면서 박아가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토가 조금 더 수급 측면에서 오버슈팅 나오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전반적으로 이런 뭐 증권테크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굉장히 좋을 거고요. 단지 이제 어떤 호흡 조절이 3분기에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더 좋은 타이밍으로 째려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본토 쪽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혹시 미 대선 끝나고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큰 변수 하나가 그래도 좀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늦나요? 근데 미 대선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중국 싫어하는 건 똑같을 것 같고요. 뭐 중국이 주적, 그러니까 뭐 중국의 주적이라는 부분은 안 바뀔 것 아, 같고. 누가 되든. 네네네. 네. 어차피 어떻게 이제 견제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고립적이고
기존에 이제 수출 쪽에 좀 더 직접적으로 네. 타격을 가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버는 전략은 가능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견제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대외적인 요인도 물론 중요한데 그냥 중국 자체에 내소하고 구조적으로 좀 바뀌는 부분에 맞춰진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위험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네네. 중국 자체적으로 끌고 가는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까지 놓고 보면 치명적인 어떤 견제를 하기에도 네. 미국이나 그런 유로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잘 체크해 드려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중국 자체적으로 뭐가 바뀌는지 신형 도시화를 하고 어떤 뭐 어떤 내수적인 활성화 정책을 쓰고 증권이나 14차 5개년 계획을 쓰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산업이나 종목을 좀 사는 전략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금투 리서치에 이제 그 글로벌 그 분석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신데 네. 김경환 팀장께서 이제 중국을 담당하고 계시고 미국을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이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이신데 왜냐면 제일 큰 나라들이고 뭐 해외에서 그러니까 네. 아마 직전 1년 동안은 그분이 훨씬 바빴죠. 그렇죠. 저희 뭐 네? 이재만 연구원 네. 전략하신 이재만 연구원이 선진국 같이 선진국 하고 있고요. 네. 네. 미국 선진국이 미국인데 네, 네. 종목하시는 쪽도 미국 쪽이 바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기관 투자가가 좀 보십시다 하는 빈도수도 그분이 훨씬 바빴을 거예요. 네, 많이 바쁘셨죠. 그러면서 이제 쭉 왜 그 여쭙냐면 야, 이게 바빠지는 그걸 조금 느끼면은 야, 우리 기관이나 이런 분들도 거액 자산가들도 이제 아, 미국 일변도에서 중국으로 살짝 그걸 최근 들어서 김경환 의원도 많이 바빠지셨죠? 네, 많이 바빠졌습니다. 네, 그 네. 추세가 계속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느낌이 오잖아요. 뭐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많이 찾고 계시죠. 그래요? 네. 뭐 저희 이제 리테일 쪽에서도 소매 쪽도 많이 찾으시고요. 네. 은행 쪽도 많이 찾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까지 좋은 이유와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바쁨에 네, 신과 함께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주 네.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네, 주식. 네. 오늘 다음에는 종목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뭐 하나TV에서도 열심히 네. 종목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뭐, 네. 뭐 계속 또 불러주시면 네. 가서 또 많이 추천. 그 정도로 홍보하시면 좀 약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중국 쪽 관련해서는 이 정도 얘기 예. 듣도록 하고요. 조만간 한번 또 모셔서 중국 얘기 한번 이해가 좀 디테일하게 예.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